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집 소고기 좀 보세요. 제가 주말 동안에 딸 집 다니고 뭐 일고로 다니고 하다 보니까 물을 창 밖에 내놓고 물을 제대로 못 챙겼더니 이렇게 오늘 깜놀했어요. 퇴근해서 이렇게 창 밖에 축 처진 이파리를 보고, 어머나, 어제 저녁에 풍로초랑 물 주면서 이걸 미처 발견 못하고서는. 이 작은 분에, 진짜 작은 분에 키우는 게 물이죠, 그죠? 그렇게 식물 욕심에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속잎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 부드러운 속잎이 그냥 바짝 말라버렸어요. 일단 저면관수는 저면관수 푹 하면 돌아오긴 하겠지만 이 속잎장 이거 너무 말라버려가지고 아마 얘들은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떡해요. 이 예쁜 꽃송이도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참말로. 참 이렇게 삽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흐릿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랑초도, 이게 햇빛이 쨍 나야지만 꽃을 보여주는데. 꽃이 안 보여주네요. 꽃을 그제 햇빛 날 때는 보여주더니 오늘은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선인장 꽃은 활짝 열어가지고 고온 자태를 뽐내주고 있어요. 아이고 좀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햇빛 얘도 낮에 피었다가 저녁 되면 오물이거든요. 맨날 며칠을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보통 선인장들은 하루 딱 피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피었다 오물이었다 그렇게 계속 지금 반복 중입니다. 근데 오늘 낮에 그래도 햇볕은 없지만 너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아주 몸도 크지도 않으면서 자기 몸만한 꽃을 달고 그렇게 이쁨을 뽐내고 있네요. 요 제니 삽목이들도 햇빛보다는 이 방그늘에서 몸집을 좀 키워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베란다 안쪽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꽃을 아주 사랑스럽게 올려주고 있네요. 이 제니를 만나면서 제가 제니를 키우면서 제라늄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삽목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 당근마켓에서 이 미세스 폴락 완전히 삽목해서 진짜 여리여리한 아이 제가 5,000원에 분양받아 와서 지금 이렇게 창가에서 진짜 지나가는 햇빛 보이는 데서 짱짱하게 지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특급 자리에 제가 배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뒤에 지금 꽃대가 올라오는 듯 합니다. 얘가 지금 정말 뭐 요렇게 여리여리해서 어떻게 키우나 싶을 정도로 고른 아이였는데 지금 짱짱하니 빵빵하니 잘 크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삽목기도 너무 작죠. 요 아이도 같이 실내로 들여서 조금 몸집을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제니가 삽목으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너무 햇빛보다는 방그늘에서 조금 키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해가 없는 베란다 안쪽으로 드렸습니다. 이 전동 삽목기도 이 꽃 보세요. 이렇게 앙증맞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캔디 플라워도 얼마 전에 제가 꽃을 따줬는데 또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색감 보세요. 이게 아주 헛꽃은 아니고 살짝이 겹꽃 같으면서도 아주 화려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작은 몸집에서 꽃을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원래 제라늄을 배우면서 부비부비도 배우고 해서 요 시방을 제가 원래 처음 만들어서 두 번째 최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서 유리병 속에다가 이렇게 걸쳐놨더니 정말 날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제가 최종한 거 파종한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파종을 했는데 한날 한시 안 올라와요. 제가 이 화분에다가 아주 여러 개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 하나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시간도 한참 흘렀죠. 한 최소 2주는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안 올라오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제 얘가 뿅 나타났어요. 그때 또 언제 다른 아이들이 올라오려나 하고 제가 물 스프레이는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일까? 얘가 올라오고 또 며칠 있다가 얘가 올라온 거 보니까 또 올라오겠지. 그런 희망도 가져보네요. 요즘 칫솔 송꽃이 많이 꽃을 맺고 있습니다. 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는데, 그새 입을 딱 다물어 버리네요. 아까 열고 있더니, 그래서 영상 찍어야지 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네요. 햇볕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꽃이 정말 사랑스러운 칫솔 송, 이 털쟁이랍니다. 이런 털들이 이렇게 뽀송뽀송 있어요. 무난히 잘 크는 아이랍니다. 제가 제라늄 국민이 삽목을 연습을 해보는데요.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죽지 않고 그냥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삽목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라늄 우짜라는 거요. 뭐 다육이 저는 제가 키우다 보니까 우짜라는 건 흔히 알고 있지만 이 제라늄 우짜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올 봄에 이렇게 키워보니까 요 삽목이거든요. 키워보니까 요런 게 우짜라는 거구나 하고 제가 키우면서 알게 되는데요. 조금 우짜랐다 싶은 아이들은 조금 더 햇빛 쪽으로 조금씩만 옮겨주면 잎색도 진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햇빛이 좀 없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올 봄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쨍한 날이 많아야지만 애들도 좀 건강하게 잘 자랄 텐데 구름 낀 날이 더 많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조금 힘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다육이들도 그렇지만 이 식물들도 그런 감을 제가 많이 느끼네요. 이제 막, 당 장마도 시작된다고, 이번 주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또 다육이도 힘들지만 이 식물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풍기도 틀어주고,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맞춰주려고 애쓰는데, 애쓴 만큼, 여름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그러고보다, 무엇보다도 조금 약한 아이들이, 요런 삽목이들이나 조금 약한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위주로 잘 케어해줘서, 장마 무사히 잘 끝냈으면 좋겠어요. 무사히 잘 지나갈 거예요. 언제나 그랬잖아요. 걱정 속에 맞이하지만, 잘 지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 주셔서 다 같이 이 힘든 시기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통풍, 과습, 통풍, 정말 물은 정말 아껴야 될것 같아요. 다육이나 이런 식물들이나
이렇게 정말 물 먹고 싶어 할 때, 고를 때 주는 걸로 저도 마음을 굳혀야 되겠습니다. 제가 물 주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잘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마음을 좀 다져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마 맞이 잘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물이 말라서 축 처졌던 우리 수국이 지금 밤 시간인데요. 한 4시간 정도, 늦은 시간 후에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 회복되었고요. 여기 끝에 요 송잎장만 너무 말라가지고 얘는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얘는 아무래도 잎장 제거를 해줘야 되지 싶지만 조금 더 내일까지는 한번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서도 제가 참 미안하네요. 꽃이 지고 나면 조금 더큰 분으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땅에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도 회복돼서 정말 다행이죠.